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율법에서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또 그의 열정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 특출난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율법주의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성취하기 위한 법을 또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기를 좋아해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근데 사실 법의 취지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거든요. 왜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게 이제 법의 목적이지 내가 이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법은 아니죠. 뭔가 그 사람 사이를 원만하게 서로 사랑하게끔 서로 이해하게끔 하는 게 법이지 서로 미워하게끔 서로 다투게끔 하는 게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열정은 사실 다른 사람 다른 악한 율법주의자라고는 좀 달라요. 사울의 열정은 율법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악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정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이게 극복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게 사울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그래요. 모든 법이란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성 때문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법 없이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반드시 서약을 하는 게 그 서약 자체가 어떤 일종의 법이죠. 무슨 법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법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계성, 공정성 이것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 핵심 가치가 법의 핵심 가치는 사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율법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목적이 사랑이지 율법 지키는 게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목적이고 율법의 정체성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올바르게 이루기 위한, 공정하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에요. 이게 또 불합리하면 또 안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정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가면서.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위해서 살인을 한다.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한 남녀를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사건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질투할까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질투하고 죄를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비느하스가 이렇게 좀, 아, 이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신다. 가만 놔둘 수 없어.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어떤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바르게 계도할 어떤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제사장인데, 비느하스가 그때 젊었어요. 그 젊은 혈기도 또 있고, 그래서 창을 들고, 이놈은 도저히 내가 가만 놔둘 수 없어. 가서 죽였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발락이라는 자가 미디안, 뭐 발람도 미디안 사람이고 발락도 미디안 사람인데,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통치자예요. 통치자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진멸하러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저들을 저주하게 만들자. 그러면은 저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너무 좀 유치한 그런 발상이죠. 그럼 발람이 정말 진정한 선지자였으면 나는 그런 못한다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못한다고 하면서 끌려는 또 와.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음흉해요. 네. 지금도 음흉한 사람 많습니다.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 지가 하고 싶은 못된 말은 다 하면서도 막 번망은 어떻게든지 피해나가는 그런 능구렁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발람이 그런 자예요. 좀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연륜이 좀 있어가지고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했다가는 지가 하나님한테 죽겠고 하나님한테 벌받을 것을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저주한다고 해놓고 막 축복만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은 것도 얼마인데 뭐 수십억 줬나 봐 하여튼. 근데 이제 받아 먹은 것이 좀 있어서 캥기고 막 소화가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은근히 넌지시, 아니 내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게 좀 방법이 된다.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방법이 된다. 위대한 사람, 그때 당시 뭐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제사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그 지역이 아주 더러운 이제 풍습인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이제 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을 꼬셔라. 성전에는 항상 그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제사를 위한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꼬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때 뭐 감시카메라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연루돼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진노해서 연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모세도 깜짝 놀래고 제사장도 깜짝 이게 무슨 일이냐고 봤더니 이런 지경이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지경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하나? 나는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빠져나갔겠지는. 능구렁이 같이.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아주 이제 진노하셔서 의분이, 비느하스는 거기에 대한 의분이 생겼어요.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우상숭배, 이건 아니다. 음행, 이건 아니다. 예. 네. 근데 마침 어떤 집안에 굉장히 족장 비슷하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어떤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저쪽 상대편 미디안의 어떤 족속의 또 중요한 어떤 아가씨랑 같이 음행을 하는 그런, 대놓고 음행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건 또 아니지 하면서 가서 이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그리고 제7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비느하스가 의분에 찬 심판을 행했어요. 예. 자, 이런 사건을 두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개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당시의 법하고 지금의 법은 다른 거예요. 또 당시의 미디안은 전쟁의 대상자들입니다. 곧 이제 쳐들어가야 돼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발람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야, 굉장히 진노할 만한 일이죠. 만약에 이들을 그 하고 싶은 대로 방치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더 늦춰지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40년이나 지체됐는데 한 40년 더 광야를 또 돌아야 돼? 그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누하스가 결단을 하고 가서 그 쳐 죽인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요. 신약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드문데 구약 성경에는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막 독설 같아요. 그냥 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심판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저주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약의 원리입니다. 근데 구약은 아직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이 거룩한 우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즉각적인 진노가 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원리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죄악의 확장을 막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심판을 사용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왜 이제 비느하스 이야기부터 하냐면 오늘 사울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도 율법을 근거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어요. 당시 사울도 율법에 대한 의분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에는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1.1핵도 어김이 없는 것이 율법이긴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적용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탈무드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는 없는 적용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성들이에요. 자꾸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율법주의가 진행될수록 사랑은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질투심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적용법, 율법에 대한 적용법, 이걸 대놓고 어기는 예수님의 행동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결법, 제사법을 완결시키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적용법까지 다 지키는 것은 그 우스운 얘기죠, 그거. 오히려 율법 정신을 어기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달아줬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 사이에서도,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쩌지? 그런 의심도 막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떠지? 야,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왔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떡하지? 아니야, 아닐 거야. 안식일을 어기는 메시아가 어딨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사실 어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적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영적인 질투심이고 일종의 이제 자기들이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자기의 적용법을 막 들이대면서 이거 안 지켰으니 봐라, 이거 메시아 아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억지죠.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적용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죄됐습니다. 짓거리 핑계로 자신의 불신앙을 커버친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행태가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억지 논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데반까지 죽이게 됐어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가만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통 나쁜 놈이 아닙니다. 이놈이. 율법주의의 극치입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사건이 된 셈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빠진 율법은 그야말로 율법 정신 그 자체를 배반하는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핑계로 율법 정신인 사랑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비느하스의 사건하고는 너무 다른 사건이죠. 사울은 내친 김에 교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스데반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친 김에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다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고향 앞으로 다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다메섹으로 제일 많이 도망갔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자, 그래서 사울은 빨리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영장과 병사를 청구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그의 열정이 지나쳤죠. 지금 가도 너무 간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작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자유의지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셈이에요. 어제 어떤 손님이 오셔서 예정론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한국 성도들은 예정론을 한국식으로 이해를 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운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운명론이 약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예정론을 운명론처럼 이해를 해요. 심지어는 내비를 더 뭐하러 전도해. 지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겠지. 만약에 예정돼 있다면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건 예정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런 식으로 예정론이 설명되어 있는가.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 예정됐다는 거고요.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정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스터 플랜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스터 플랜이 늦춰질 수는 있어요. 뭐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뭐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어디 딱 어떤 시기로 못 박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잘하면은 예수님 더 빨리 오고 우리가 잘 못하면은 더 늦어져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정론은 자유의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근데 좀 또 지혜로우신 분이더라고. 금방 깨닫더라고. 아, 그렇구나. 인간들에게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 아니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자유의지도 존중을 해주죠. 근데 언제까지나 봐주거나 그러진 않죠. 하나님의 자유의지도 작동을 하죠. 난 더 이상 봐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봐주는 거지 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점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까 시험해 보시지 마시고 이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사울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놈은 안 되겠다. 자,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나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는 깨집니다. 누가 더 정당할까요? 하나님이 더 정당하시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하나님이 더 힘이 세시죠.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강력한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병사들은 뭐 왜 저러지? 병사들한테는 그런 영적인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땅에 엎드려지니까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누구실까?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예. 나는 이게 그냥 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난 쇼크를 먹었죠. 길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눈이 먼 사울을 붙들고 시내로 들어가서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하고 꼼짝없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 가운데 있었지 않았나. 3일 밤낮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열정에 충만해가지고 율법주의에 충만했더라도 스데반의 그 순교 장면이 이게 자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겠죠. 막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고 그러면서도 꿇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평화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니까. 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또 중보기도까지 들었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또 오다가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빛을 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울의 영혼을 뒤흔들었겠죠. 그리고 사울의 정체성은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 들겠죠. 아, 내가 경험한 게 이게 내 귀신에 씌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세계관, 모든 가치 이런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순간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울의 삶에 두 번째 개입하기로 마음을 이미 먹으셨어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아마 곧게 뻗은 도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도로 이름이 고든 도로였나 봐요. 예. 거기에 가면은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주여 듣기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친 사람이고 여기에 오는 것도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다, 아나니아야. 그가 환상 가운데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그가 봤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죠. 나는 이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는 자로 내가 택했다. 내가 임의로 그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택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정말 갔더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끝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다 세례 받는데 지들만 세례 안 받았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나니아가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사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고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사울, 그런 사울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의심도 불필요하게 되었어요. 그 누가 그 옆에서 뭐 복음을 설명해 줄 필요까지도 없었어요.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사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실 몰라요. 왜냐면 병사도 또 같은 체험을 한 것도 아니니까. 오직 사울 자신만 그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모든 율법주의를 벗어던집니다. 사울이 그 이후로는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죠. 사울의 나머지 이제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를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그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정말 처참하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된 사울은 평생을 살면서 스데반에게 속죄하는 삶을 살았고, 그 스데반의 사명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 그런 형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나는 이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는 평생을 살게.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이 사울의 열정이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도 사울같이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하신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믿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믿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게 낫겠어요. 선택을 하십시오. 바울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모험적이고 그런 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죽을 위기에 많이 들어가고 퇴장도 많이 맞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그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사실은 먼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항상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그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많이 있어 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또는 정부 여러 가지 조직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율법주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사울의 사건이나 비느하스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진리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더 확장시키고 공의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다시금 세속과 불공정과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에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하면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